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삼천 마리요 염소가 천 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더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함에 13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참에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예. 깨어있으라 제목으로 오늘 다윗과 나발의 에피소드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마음을 울리는 말은 뭔가요, 여러분? 사무엘이 죽음에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새로운 등불 또 왕정의 시작과 함께 또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담지했던 사람 선지자 그리고 재판관 사사였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손실이죠. 이스라엘 전체의 손실과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시간표를 우리는 살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담당했던 약속의 담지자 하나님의 보증수표 말씀의 전달자 그가 하나님께 소환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전력의 큰 손실이고 또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뭐든지 제 마음속에 울리는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 사무엘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다윗의 인생에서 또 한 페이지, 어두운 페이지, 자칫 흑역사를 장식할 수 있었던 에피소드 바란 광야에서의 이야기 아마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그가 맞이한 슬픔과 그리고 당혹감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러운 다윗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말없는 조언자이고 또 조력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그렇게 묘사하죠. 아울러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그
위격이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존재를 역시 인격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도구나 어떤 방편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정에서 에덴을 회복한다는 것은 가정의 지체들을 도구나 방편으로, 도달해야 될 목표나 아니면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니면 어떤 계획의 기획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표현 스카이캐슬의 사람들은 가족을 기획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엄마가 지혜롭고 야멸찬 기획가이면 자식은 잘 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획해주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준다. 드라마처럼 나라를 아주 온통 들썩이게 했던 유명 정치인의 딸의 이야기. 서로 지나치다, 왜곡됐다, 사실이다, 파렴치하다, 온갖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그래, 어떤 이름으로든 기획한 집에 자식이 잘 되는 거야. 고등학교 때부터 유명 학술지에 이름을 어울리는 그런 일들이 그냥 기획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가정과 자녀가 기획의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도전을 받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했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기획해 주지 못한 부모의 부족함에 대해서 서로를 탓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은 기획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은 목표가 아닙니다. 가족은 설계가 아니고 가족은 도구나 수단이 아닌 것이죠. 가족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란 뭐냐면 그 자체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셔가지고 요술램프를 발휘해주거나 그게 아니라 그 자신이 비치고 우리에게 평안이고 위로이고 생명이고 사랑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그가 무엇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내게 오셔서 빛이 되셨고 의미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삶이 되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됨이 되셨고 그리고 나를 밝혀주는 등대가 되셨습니다. 그런 분이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은 그런 존재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스케줄과 칼렌더 안에 가족들을 몰아넣고 몰아세우는, 우리가 세상에서 다 그렇게 요청을 받았으니까, 숙제 있으니까 공부해야 되고 또 학교가 열리니까 가야 하고 시험이 있으니까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각자의 역할에 몰두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에 그 존재가 떠나고 그 존재가 사라질 때 우리는 망연자실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돈을 준비했는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준비했는지. 사실은 그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가족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 자체로 충분한 생명입니다. 그가 떠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사무엘은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에서 성령과 같은 존재예요. 성령과 같은 존재. 예, 말 없이 소리 없이 있지만 그는 목표가 아닙니다. 그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만족시키는 어떤 존재가 아닌데 예,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의 안에 순도 높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가정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나도 공부하고 또 나도 꿈이 있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나는 무능하고 능력이 없고 그런 것은 아닐까? 뭐 취업 전선에 나서고 또 잃어버린 자기 활동을 하고 또 다시 공부를 하고 다 좋은 일입니다. 다 지지합니다. 예,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죠. 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 또 말씀의 사람, 또 사랑의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인격적인 존재, 가서 안기고 싶고 가서 치유받고 싶고 가서 얘기를 털어놓고 싶고 그리고 같이 함께 하고 싶은 언제나 물이 넉넉히 머금어 있는 그러한 생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주 각박한 이 스케줄북과 같은 존재가 되지를 않게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복된 존재가 또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또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피곤한 거예요. 서로 피곤하고 그리고 한 번도 단 한 번도 만족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그런 삶의 방식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멋지고 맛있고 멋스러운 삶이 되기를 바라요. 모든 것이 이야기가 되고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한국에서 뉴스에 보니까 또 아파트 값이 뭐 1년에 평균 6억이 올랐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낄 거예요. 야, 어떻게 6억을, 일생을 일을 해도 6억을, 그죠? 노동의 대가로 모은다는 게 어렵잖아요. 공무원 해가지고 일생 퇴직금이 6억 나올 수 있나요?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데 대해서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낀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의 재산은, 내가 일을 한 수단은 어떻게 올라갈까? 어떻게 집을 사면 우리가 나그네로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지만 집이 얼마나 올라갈까? 미안하지만 독일은 잘 안 오르죠. 엄청 올랐다고 하는데 신문 보니까 10%에게 한국으로 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고 그렇게 살아. 아마 한국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에 마음이 팔려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왕이라고 생각하고 왕처럼 살아라. 왕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돈을 벌면 1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1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이 됐을 때 사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부자는 그렇게 하죠. 성공한 사람의 표는 그런 거예요.
제일 올랐을 때 사는 거야. 주차장 하나 자리가 뭐 맨해튼에 가니까 100만 불이래요. 집이 문제가 아니라 조그만 주차장 자리 하나가 100만 불이래. 그러니까 집은 얼마 하겠어요? 별 얘기할 거 없죠. 그런데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그러면은 싼 거 사서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제일 비싼 거 사버리는 거예요. 왕실은 그렇게 하겠죠. 왕실은 누가 부자가 됐다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왕실은 이미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바로 그런 존재들인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런 일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예, 격이 떨어지게. 예, 격이 떨어지게. 그 시멘트 조각에 몇 평이 얼마가 올랐고 내리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말란 말이죠. 예. 엘리자베스 여왕 자기 옆에 부자가 이사 왔다.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런 거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뭐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필요하면 사는 거지.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세상에서 뭐를 차지하게 하시는 게 아니죠. 예.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그를 부르시는 거죠. 예.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그런 키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날마다 예. 여러분 뭐 주식 같은 거 사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의 앱에 주식 앱이 있어서 그거부터 열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죠. 그쪽에 그 몇 개 안 되는 그곳에 그 그래프에 인생을 걸고 살면 그 그래프에서 여러분의 인생 성적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설계하시죠. 그는 하나님 앞에 빛나는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가 광야에 있지만 마온 황무지, 십 황무지, 그리고 바란 광야, 유대 광야를 전전하고 떠돌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담지자이죠. 내 아들아, 너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죠. 야, 다른 애들 봐라. 너는 부모한테 받을 게 있니? 뭐가 있니? 실력 하나 갖고 사는데 너 그러고 살면 앞으로 뭐 될 거니? 그러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뭐가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예, 왕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세상에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게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베스트셀러 소설들을 보면 그 안에 소재가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가장 평범한 것, 뭐 영화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뭐 가장 개인적인 것, 저는 그걸 바꿔서 가장 인격적인 것, 네, 그게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는 거잖아요. 석세스 스토리, 그건 옐로우 저널이나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 누가 일확천금을 했다, 누가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네, 그거는 아주 너무나 속된 이야기. 그런 것으로는요, 네, 아름다운 작품의 소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별과 같이 빚으십니다. 가장 평범하고 그리고 가장 잊혀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별처럼 빚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고 존귀하게 빚으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부심과 자랑과 영광과 명예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으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코베어 가니까 깨어있으라. 정신 차려야
우리에게 준 거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깨어있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를 잠깐 잊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이죠. 저는 한 가지 이유밖에 찾을 수가 없겠어요. 엘리야가 죽었을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너무나 슬퍼하면서 엘리야에게 받은 겉옷을 가지고 그냥 요단강을 막 쳐버리니까 요단강이 막 갈라져요. 저는 그 엘리사의 마음이 굉장히 감정이입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슬플까. 그 영적인 스승과 자기를 지혜롭게 하고 빛나게 했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말씀을 자기에게 중개하고 매개했던 그 인격적인 전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고 슬프고 그랬을까. 여러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요. 그를 누릴지 모르는 이 세상이 얼마나 갈수록 불쌍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독일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이 독일 생활을 왕처럼 아름답게 누리는 법을 아세요? 물어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되게 차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자꾸 힘들게 해요. 잘 못 찾겠어요. 문이 닫혔어요. 우체국에 가니까 문이 닫히고. 그리고 1시부터 6시 사이에 온다 그래요. 근데 아마 6시에 올지도 모르고요. 안 오고 간 적도 많아요. 여기 생활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절묘하게 가장 힘든 순간들을 찾아내죠.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해요. 어느 때까지니까 광야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좋은 광야를 보셨나요? 캐나다 이민 가신 분들이 옛날에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캐나다를 안 가봤으니 얼음의 대륙인가 보다. 날은 춥고 바람 불고 황량하고 꽃샘추위가 있을 때 막 그 이 황사가 불던 서울의 어떤 한 외곽지대 같은 그런 쓸쓸한 곳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선교 때문에 그 처음 가게 된 몬트리올, 토론토 너무 좋은 곳이죠. 너무 좋은 곳이에요. 도시도 없는 것이 없이 너무 복지도 잘 돼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왜 그곳을 한국 사람들은 가서 광야와 사막으로 생각했을까 하는 거죠. 낯설고 힘들고 거기서 또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 뭔가 무한 경쟁을 펼쳐하고 자녀들을 거기서 키워야 되는. 특히 몬트리올은 제가 선교대회 때 가보니까 한인교회가 12개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한인교회가 12개밖에 없다는 것도 조금 놀라운 일인데, 그러면서 보니까 프랑크푸르트하고 비슷한 거죠. 프랑크푸르트는 요즘 뭐 이단들이 좀 많죠. 신천지가 두 개나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교회협의회가 있는데 교회협의회 회원교회가 10개밖에 안 돼요. 거기 안 들어간 교회들이 뭐 아주 작은 교회까지 하면 한 10개 정도 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몬트리올이나 사실 크게 차이가 없는 거죠. 몬트리올도 12개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왜 12개밖에 없는가 했더니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불어권이기 때문이에요. 영어권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느냐. 그 몬트리올은요, 완벽한 바일링구얼 체제의 도시예요. 모든 학교, 관공서 다 바일링구얼이에요. 그래서 불어와 영어를 완벽하게 같은 영어로 쓰는 거죠. 마치 교육으로 생각한다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있죠. 놀라운 시스템이고요. 거기에는 그 맥길 대학, 아주 세계적인 대학이 또 거기에 있거든요. 인프라도 좋고 자연경관도 너무 좋아요. 높은 데 올라가면 그 호수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되어 있는 그 퀘벡주, 너무 멋진 곳이에요. 그런데 한인이 아주 적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역시 제가 안 봐도 생각할 때 뻔해요. 독일어권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여기는 뭐예요? 영어권이 아닌 거예요. 영어를 잘해요 그러면? 아니 그냥 적어도 영어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뜨는 중국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뭔가 사람들의 트렌드나 생각에서 뭔가가 하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힘든 조건들을 자꾸 생산해내요. 그래서 스스로 광야와 사막을 만드는 거죠. 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 철조망은 예,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는 거다. 예, 그런 거죠. 광야와 사막을 마음으로 만들고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시인들은 예, 그냥 불어오는 바람에도 시를 쓰는데 화가들은 일그러진 자기 얼굴을 보고도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같은 하나님의 빛나는 자녀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우리는 광야 그러면 버림받은 곳, 황량한 곳, 내몰린 곳, 외로운 곳, 정처 없는 곳이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에게 광야는 시의 무대였습니다. 시편의 무대였어요. 광야가 없었다면 시편 8편은 없었을 거예요. 시편 18편은 없었을 거예요. 시편 16편은 없었을 거예요. 시편 23편은 없었을 거예요. 시편 139편도 없었을 거예요. 그 아름다운 시편과 인격적인 하나님의 솜씨와 섭리와 그리고 그 영광이 없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순장기도 하고 예. 아, 또 와서 찬양 연습도 해야 되나요? 예, 그 틈새 사이로 가면서 아, 좀 누려보세요. 아름다운 세상. 또 한국 생각하고 또 무슨 생각하고 예.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아름답게 누려보세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가 그 크론백에서 새벽기도 할 때 방음도 안 돼가지고 주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컴플레인을 많이 받았던 시절에 물론 너희들은 새벽마다 콘서트 하니 그렇게 얘기해 주신 분도 있었지만 아, 그때 새벽기도를 왔다가 집에 돌아갈 때 그 크론백에서 이제 오버우젤로 가는 왜 약간 그 숲길 같은 길을 가잖아요. 그 옆에 세뉴렌하임도 있고 그 어디예요? 어쨌든 있잖아요. 예. 그 RR 주유소 지나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 길. 새벽기도 오셨던 그 성도들이 그 길이 늘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또 예, 말씀을 요약해서 올리면서 예, 그 길의 아름다움. 근데 그거를 얼마나 아름답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빨리 가야 돼. 학교 보내야 돼. 출근해야 돼.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어? 정신없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닐까. 그래서 부족한 점들을 찾아내고 자꾸 광야라고 언제까지 나는 이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들은 이 세상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무엘을 잃어버린 다윗의 마음과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살기가 척박하고 힘들어진 거지요. 하나님은 다윗의 꿈을 무르익어 가게 하고 계시는 거죠. 광야에 있지만 시간은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때는 다가오고 있죠. 다윗은 준비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디데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전성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이를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데 먹을 것이 부족하고 양식이 부족해서
나발이라는 마온에 사는 이 광야의 부자, 목축업을 하는 부자에게 늘 술에 취해 있는, 그런데 이상하게 그에게는 예쁘고 현숙한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는 그 사람에게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서 양식을 찬조받는 거죠. 찬조. 우리가 니들을 해치지도 않았고 경쟁하지도 않았고 또 600명을 이끌고 있으면서 이제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거죠. 그래서 찬조를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보호세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다윗이 조폭은 아니죠. 그런데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좋은 역할을 하고 그 대신에 우리에게 찬조를 좀 해주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주 점잖게 사람을 보내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나발의 불행은 뭘까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윗을 모르는데, 요즘 주인 곁에 있다가 도망 나간 종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걸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알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윗의 자존심을 찔러버렸어요. 주인의 밑에 있다가 도망간 종, 내가 사울 왕에게 미움을 사서 쫓겨났다는 것을 빗대서 하는 이야기인가? 정처 없이 마음이 둘 곳이 없어진 다윗의 자존심을 강렬하게 찔렀죠. 그런데 이 나발은 나그네의 권리도 지켜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법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죠. 그래서 물도 주지 않았어요. 물도 주지 않고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나발은 나발이에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귀를 기울일 건 없죠. 그와 경쟁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격분합니다. 그래서 600명 중에서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네 집안 사람을 내가 다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그걸 시키기나 했나요? 그가 격분해가지고 갑자기 거기에 자존심을 거는 거예요. 죄에게 자기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은요, 저희가 언제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언제나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한순간에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위기의 순간이 있는 줄 몰라요. 그러지 않기 위한 방법은요,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지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을 갖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시는 법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윗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동시에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위험에 처한 다윗, 그리고 보호받는 다윗. 여러분, 뭐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보호하고 계세요. 그런데 위험에 처한 다윗이 자기를 스스로 더 위험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전제도 아닌 나발에게 자기의 인생을 걸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존심을 걸어요. 그럴 필요 없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그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발을 치러 갑니다. 그 다음 얘기는 내일 해야 되거든요. 주일 말씀에. 제가 지금 막 하고 싶은데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 대신에 깨어있으라.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위험 가운데 연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십니다. 옥중에 갇힌 베드로에게도
성령께서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사자가 와서 그를 일깨워 주십니다. 낙심한 엘리야를 하나님의 영이 와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너의 길을 이기지 못할까 내가 염려하노라. 그리고 물 한 모금과 떡 한 덩이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을 또 기대하게 하시는 거니까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왕에게 많은 재산을 갖다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왕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너지지 말고 깨어있으십시오. 여러분은 위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과 같은 존재가 언제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을 붙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붙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거예요. 제가 양육을 권면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데 그걸 당신이 눈으로 보게 될 거라는 거죠. 당신이 믿고 있는 수단과 그 모든 것들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할 거라는 거죠. 점점 위험하게 만들 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서클 안으로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저희는 디아스포라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선한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가자.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사인과 신호를 봐야 될 것입니다. 저희는 9월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하나의 기폭제, 폭발이 되는 그런 시간일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이 뉴스를 보고 와서 아니요 목사님 틀렸어요. 9월은요 코로나 4차 유행이 될지도 몰라요. So what? 세상에 언제 그런 얘기를 안 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 한국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얘기 안 했던 해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정말요. 단 한 번도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 태풍이 올 거라고 기상 관측자들은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역 전문가들은 뭐라고 그래요? 조금 좋아졌지만 그러나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2년째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직업이에요. 군사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북한을 한순간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게 그들의 직업이죠.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깨어있고 준비된 자만이 그 하나님의 물결에 오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즉 깨어있으라. 나발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과 함께 스크럼을 짜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스크럼을 짜고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왕처럼 권세 있게 당당하게 위험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성령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섬기며 신뢰하며 그리고 꿈꾸며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달려나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